7번이 중요.
확실하게
신민영 삼성 모든 황박공사 기홍 슬범 이소병 승리한다 정품 모습 자유통일한 슬범 이번에는 황박공사 슬범이 중요 진짜 보수 자유통일한 슬범 우리 지역 그릴뿐인 슬범이 중요 든든한 일꾼 의도적 일꾼 책임진 개척을 정통 모습은 실망이 좋으면 직접으로 세울 수 있는
오늘은 지민형 삼성 모든 존경하는 친구와 유권자 여러분, 이종혁 후보의 승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대한민국 명장 부산 지회장이신 박진관 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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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부산 진구 국민 여러분, 저도 부산 진구 서면 아이파크에 살고 있는 박진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현대아사상 상금원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진구에 그 못사는 분들 볼날을 공짜로 놔드렸습니다. 그때 각 부에 있는 서병수 의원님은 저희들 봉사할 때마다 와서 음소로도 사주고 안공 사주고 전주도 사주는데, 우리 진구에 어리, 감에 어리 계시는 분은 제가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또한 제가 부산시장 현장경제특별위원장으로 융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얼굴에 계시는 국회의원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언제 한번 봤느냐? 서면 천장에서 머리 깎는 포부스밖에 안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밀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대한 누구입니까?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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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하는 꼬라지 봤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치워버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 나와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국회의원 보았습니까, 여러분? 못 봤지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꾸는 그 사람 누굽니까?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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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구민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사! 이사 전환해! 이사는 여러분, 제 고른 사람으로 이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78! 78! 잊지 마십시오, 78! 네. 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이종혁 후보님같이 똑똑한 분이 국회의원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공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진구 아래 있는 어리버리한 말도 못하고 시민을 시민하는 꼭두각시들 많다 공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 명장 과학박사 기능장 기술사로 대한민국 건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김혜은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공천 안 주고 민항에 있는 전과자 사기꾼을 복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17%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한테 잘못 당선을 지지하는 이런 후보들 싹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중에 피해자가 우리 이종혁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종혁 후보를 여러분 사전연대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시민 총선에서 이종혁 후보에게 몰표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종혁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이종혁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것은 우리 진보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7번 이종혁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이자 목회자이신 임동길 목사님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요 6.25 일사후퇴 직후에 부산진 그 옛날 중앙동이라고 하는 판자촌에서 인연을 큰 임동진 목사입니다. 또한 한 세월이 지나서 부산진 의뢰, 부산진구 의뢰, 하나님께서 인연을, 우리 이종혁 후보님과의 인연을 맺게 하시고, 지난번에도 내려왔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간절히 호소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제는 광화문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바로 자유통일당 7번 그리고 비례대표는 8번 우리 홍수환 참변 장모님이 얘기하시듯이 7.8기로 대한민국을 다시 찾자. 이종혁 후보님과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맥탕으로 오지 않기 위해서 이종혁 후보에 대한 공부를 낱낱이 하고 왔습니다. 바로 부산진, 바로 이 부산진구를 위하여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족적이, 실적이, 또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총선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한몸 바쳐서라도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 가슴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종혁 후보 만세를 외쳐주시옵소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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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평생 배우를 한 사람이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우 할 때 안 해본 역할이 없습니다. 저 국회의원도 해봤어요. 대통령도 해봤어요. 임금도 해봤어요. 그러나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의 평안을 위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로 몸을 던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었고 조선왕조 500년 사이에 진정한 임금이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3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이념이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표 한 장이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바로 4월 10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저녁 5시부터 개표 방송인가 뭐 소구전 조사인가 한대더군요. 여러분 4월 11일 새벽에 대한민국이 만세를 외치는 바로 4월 10일 대회를 바라보고 바로 이 부산진을 위해서 이종혁 후보가 만세를 외치고 부산진을 아버지 하나님 부산진을의 모든 애국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게 해주십시오.
가고 기도하면서 기차 타고 내려왔어요. 부산역에 내리니까 11시 50분이더군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우리 이정혁 후보를 위해서 달려온 접니다. 제가 비록 나이를 먹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 계시죠? 팬들 계시죠? 아까 젊은 학생이 사진 찍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 부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부산시민을 지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10일 여러분들의 손길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투표 한 장 한 장의 그 힘이 100% 이종혁 후보에게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종혁 만세! 여러분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만 흐름은 압니다. 아까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니까 글쎄요 혼란스러운데요. 그분 얘기가 뭔가 정확하면 혼란스러울 일이 없죠. 그런데 뭔가 아슬아슬하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그래서 제가 이종혁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분 일 많이 하신 분이죠. 이 얘기를 안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 바로 부산 운전기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종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아 그분 18대 때 일 많이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그 뜨거운 가슴으로 4월 10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 표가 되고 부산시 부산진을 살리는 한 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부산 시민 만세! 부산 진구 만세! 부산 진구을 만세! 이종혁 만세! 여러분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라 찾아주세요. 바로 주사파 종북 세력에 뺏기지 마시고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오셨죠? 예! 예! 정 목사님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이종혁 만세! 여러분 사촌, 이웃촌, 친촌 모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고 4월 11일 아침 우리 모두 만세를 외칩시다. 다시 한번 끝으로 이종혁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이종혁 만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을 발전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할 바로 이종혁 후보, 이종혁 아버지쇼 후보 대표 아버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먼저 제 역사를 하기 전에 언제나 위대한 역사는 한 큰 인물이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집단을 이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 아시죠? 그 큰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 혁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 우리 두고 나아가서 거목으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리고 영원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훈 만세!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만세! 이종경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로 마이크를 여러분, 이종경 후보의 승리를 위해 사도독이 세계 챔피언의 신화를 쓴 홍수환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내게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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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여러분을 만나니까 자꾸 저 부산 구독층만 생각이 나. 내가 얼마나 많이 때려줬어요. 필리핀에도 때려주고 일본 선수도 때려주고. 일본 선수 12전 12승이야 내가. 할렐루야. 근데 내가 왜 공산당을 싫어하는 줄 아시죠? 아,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공산당은 부모도 없어, 엄마 교육도 없어, 오직 당이야. 당 그걸 믿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게 공동기회예요. 여러분, 공동기회. 실력이 있는 아이가 이기는 거. 네. 네. 그 우리는 실력이 있는 아이가 당 때문에 그냥 억지로 지게 된다면 결국 나라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나 얼마나 자식들 잘 키우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애들은 다들 지들만 해먹어야 돼?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지. 여러분, 내 태극기만 보면 기분이 이상해져. 자꾸 옛날로 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파나마, 그 매스컴 받고 이길 때도 이거 없으면 이겼겠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기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몇 분 이야기예요? 뭐 남아공에 가갖고 엄마나 장편 모아서 저 칭찬하지 마세요. 태극기 칭찬하세요. 태극기. 이 태극기를 그 남아프리카에 그 20명이나 되는, 별로 많지도 않지만 20명 되는 외항 선원들이 태극기를 흔드는데 그 태극기를 보고 지 대한민국의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가서 이긴 거지 다른 선수들이 가도 이긴다고 태극기를 보면 이 얼마나 장한 태극기입니까? 우리 태극기의 이 숭고함을 알아야 돼. 얼마나 어린 학생들이 남침하겠다, 전쟁 선포도 안 하고 갑자기 소련제 땡크로 몰고 내려와서 우리 젊은 학도병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 우리가 이 태극기의 존재 가치를 모른다면 그 값진 죽음을 했던 학도병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게 되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자, 이제 이종혁님을 내세웁시다. 우리 이종혁님을 내세웁시다. 네. 아주 좋아요. 번호도 7번이야 럭키 세븐이야. 근데 성경에도 나와있어. 네? 대저의 일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거라고. 7번 이종혁 이번에 우리가 뽑아주고 8번째는 팔목이야. 7.8기로 해서
우리 부산 인구을 다시 세웁시다. 다시 세웁시다.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섭시다. 또 섭시다.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강연을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다닐 때 요렇게 이쁜 대한민국의 이세들이 그냥 장인들이 고귀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저 뻘쟁이 새끼들한테 요렇게 귀엽고 잘생긴 아이들의 장례를 맡길 순 없다. 할렐루야. 자, 자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먼저 때리는 용기 있는 나라가 확실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종룡을 앞세우고 우리가 결국 이기고야 말아서 대한민국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패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만세! 만세! 우리 엄마 만세! 나 잘 키워준 우리 엄마 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함성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종혁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이신 김성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세상이 풍처럼 미쳐가니까 범죄자들이 때를 지어서 나타나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세상에 개딸들이 모여서 왈왈 짓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파를 가지고 양파인 조국이가 그런 식으로 설치고 있는데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매년 100조 원씩 되는 국채를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25조 원을 받쳐야 했습니다. 25조 원이 얼마나 크냐? 부산의 1년 예산이 16조 원입니다. 부산의 예산보다 한 배 반이 많은 예산을 이자로만 지급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손해본 돈이 47조 원입니다. 부산시 1년 예산에 3배가 되는 돈을 탈원전 때문에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에 앞장을 섰던 자들이 국민 앞에 섰고 대절해도 부족한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서 이거를 막지 못한 인간들이 나서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헌법 4조에 자유통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유통일당만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에 모조리 눈치만 보고 무릎 꿇고 저 적대 세력들에게 항복하던 인간들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겨우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선동질을 해서 지금 낙동강 전선이 어쩌고 하는데, 도대체 낙동강 전선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낙동강 전선은 빨갱이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낙동강 전선 아닙니까 여러분? 낙동강 전선과 낙동강 전선에서 서면으로 나가는 이 길이 뚫린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절대로 국힘을 버릴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저 더불어 터진당, 더불어 망한당만은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송정에 갔더니 조국당 9번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9번을 찍으라고. 아 그래, 뭐 갖고 찍어줄까? 내 손에 짱돌 있는데 짱돌로 써 찍어줄까? 아 9번 찍어줄까? 그렇게 이 인간들, 여친 없는 인간들이 10명 중에 5명이 범죄자인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것을 부산 시민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봐주려 하십니까? 여기 목숨 걸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자, 이종용 후보를 위해서 힘을 한번 모아주십시오.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이종혁! 네,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산 진구 유권자 여러분, 이 자유대한민국은 위대한 두 분의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은 이 두 분의 지도자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한 분은 이 나라가 공산화로 가느냐, 자유주의로 가느냐, 민주화로 가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역사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의 주도자가 계셨습니다. 봄이면 촉은 목표하고 보릿고개에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국민들이 허난 시절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조국 근대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박정희라고 하는 주도
집어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지도자 덕분에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마움을 모르는 국민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통쾌할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의 지도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의 지도자는 아직도 중진국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종북 주사파들이 어여치 여의도 국회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마지막 말기 현상을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를 박정희를 이어서 제2의 경제성장을 이룰 국가경제 대도약을 이룰 그런 지도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제2의 경제성장 대도약기를 이룰 그런 세대를,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그런 바톤을 이어갈 지도자가 아직까지는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이번 부산 진원에서 저 이동력을 여의도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저는 박정희를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고 살 솥단지 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7만 불, 10만 불 시대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18대 국회에 이어서 3선, 4선까지 했으면 벌써 대통령 후보도 되고 뭐가 될지 모르는 사람을 맨날 조물행위 권력자들이 겁을 내가지고 이종력이에 항상 공천에서 목을 자르고 뒤통수를 치니까 이 아까운 이종력이가 그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고 참 나라를 위해서 아까운 일입니다. 참 아까운 인물인데 그러나 여러분 저 이종력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강화문 내국세력 여러분들과 함께 저 이종력이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종력이가 이미 부산진을 총선에서 선두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의 목표는 압승입니다, 여러분. 이를 두려워한 국민의힘 제3대 후보 진영에서는 할 말이 따로 없고 이제 큰일 났구나 싶으니까 2, 3일 전부터 오늘 내일까지 한번 할 겁니다. 선전하는 게 참 궁색하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고 던지느냐 하면 이종력이 찍으면 민주당 후보 됩니다. 그러니까 이종력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친구 유권자 여러분, 저 이종력에게 몰표를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압승을 거두겠습니다. 좌인종 여기가 압승을 거두어서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강화문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진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한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국민의 쓸모있는 의미있는 큰 일꾼으로 우뚝 서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세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기틀을 다졌기에 오늘날 이만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이어서 한강의 기적의 세대를 이어서 2024년 이 자유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번성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그리고 제2의 국가 도약을 이룰 기적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의 세대는 광화문 기적 세대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기적 세대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역사가 1960년도 이 나라가 굶어 죽어갈 때 이 나라를 살려놓은 것이 한강의 기적 세대였다면 2024년 종북 주사파가 들끓고 온갖 강척들이 나라의 언론, 경제, 문화, 체육, 노조 한 걸음씩 다 축도가 되어서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세대가 만들어놨던 그 경제성장의 솥단지가 바닥을 드러낼 때 새롭게 살을 짓고 솥을 안치고 그래서 밥을 지어서 30년, 50년,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참으로 고맙다, 그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화문 애국세력입니다. 그것을 일러 부대의 역사는 광화문의 기적이다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 씌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종북 주사파 좌파 민주당은 망치를 가지고 해마를 가지고 꽉 두드려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진보 정당이 대체돼야 됩니다.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 이 열 빠지고 싸움줄도 모르고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네들의 역사적 사명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국회의원이나 권력이나 누리고 즐기고 하는 이런 얼빠진 보수 정당 대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 건강한 정통 보수 정당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 정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통일당입니다.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사명을 우리
우리가 합시다. 우리 선물합시다 여러분.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저희 이종혁이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비례대표의 지지도 추세를 봐서는 비례대표가 10석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2년 뒤에 자유통일당은 지방선거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시의원, 구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모두 다 공천해서 지방정부를 처음의 시작이니까 한 반 정도만 먹읍시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죠? 반이면 되겠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3년 뒤에 이 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이 정권을 가져오는 정권 세력이 됩시다 여러분. 저희 이종혁은 그런 자유통일당이 되는데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무슨 일꾼 노릇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종혁은 한 번도 정치적 자리 국회의원 대통령이 목표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있어야 내가 꿈에 넋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런 정책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리가 목표여서 일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종혁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선거니까 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곳에 자리하고 계시는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 부산 유권자 여러분, 부산 진구 유권자 여러분, 12년 삼선 동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놓을 일 없는 무능한 삼선 현역 국회의원은 이번에는 확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바꿔주십시오. 기호 7번 저 이종혁으로 바꿔주십시오. 저 이종혁이는 지역 발전을 시킬 뿐만 아니라 부산을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장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세 말고도 두 번의 유세가 세 번의 유세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리를 함께 해주실 거죠?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종혁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신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약속을 위해서 이틀간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참아주실 수 있겠죠? 오늘 다음 유세가 4시에 여우에 있는 개금 골목시장 이 대로변입니다. 맞은편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그리고 5시 반에 개금역 사거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7시에 마지막으로 전포동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저 이종혁이가 이렇게 가슴 절절히 애끓는 이 대한민국의 사명감과 소명감을 이해하시고 저 이종혁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세번의 유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 유세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승리의 깃발을 이틀 뒤에 우리 모두 높이 눕서 위대한 자유통일당의 승리를 우리 모두 높이 태극기와 함께 흔듭시다 여러분. 이종력의 22대 부산주들구에서 압도적 당선을 하는 이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의 손에 든 태극기와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열렬히 묶어 우리 모두 소리 높여 두 손 들고 외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 반드시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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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